하동백 황금 연휴 홍보가 잘 된 것 같아. 요즘 계속 로프권 일로 바쁘다 보니 연휴인 것을 깜빡했어. 샛불도 단김에 뺀다고 며칠 휴업하고 휴가를 다녀올까? 이상하네. 오빠가 웬일로 휴가를 다 가겠다고 하는 거야? 평소에도 연휴에 관심 많은 거 아니었어? 많은 가게들이 황금 연휴를 위한 한정 상품이나 이벤트를 준비했을 테니 구경할 만할 거야. 혜열이, 인터넷에서 하동백 황금 연휴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 검색 키워드 하동백 황금 연휴, 인기 검색 결과 뉴에르도 상점의 사기, 논문보다 긴 할인 공략, 위조품, 관광지 인산이네, 위조품이 있다던데. 제안, 하동백 황금 연휴에 참가하지 마세요. 진짜 혹평들 뿐이잖아. 고객 클레임 화면이라도 검색한 거야? 마스터, 여름을 더 효율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어요. HDD 시스템 배경화면을 고화질 해수욕장으로 바꾸고 실내 에어컨의 온도를 38도씨, 바람 세기를 5로 설정하고 시끄러운 말소비 배경효과음을 다운로드하여 재생합니다. 효율적인 휴가 방안을 실행하려면 시작이라고 말해주세요. 페어리, 우리 집 전기비로는 너의 정상적인 작동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6단지의 가게들도 황금 연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거야. 혹시 가성비 좋은 이벤트 정보를 알지 않을까? 비디오 가게는 내가 알아서 보고 있을게. 벨, 걱정하지 말고 6단지 가게 사장님들로부터 하동백 황금 연휴 정보를 알아내고 와. 지난번 연휴는 장사하느라 놓쳐버렸지. 이번엔 잘 보내고 싶어. 왔구나! 타이밍이 딱 좋았네! 어서 들어와! 하동백 황금 연휴 직전이라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 네가 밖에 오래 있을까봐 걱정했잖아. 어서 와서 편하게 앉아.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참 얘도 바르시네요, 니콜. 어휴,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 내외할 필요 없잖아. 니콜...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걸 깜빡했네. 좋아, 두 사람 다 왔으니 내 의뢰를 설명할게. 네가 의뢰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구나. 난 또 랜덤 플레이 비디오 가게의 주인이 바뀐 줄 알았네. 두 사람 정말 농담도 잘해. 난 그저 단골 손님의 열정을 보여준 것뿐이야. 그 열정이 결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 게다가 비디오를 빌릴 때 신규 고객 체험권 좀 그만 사용하지. 이미 10번이나 썼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것 좀 봐봐. 이게 내가 이번에 의뢰할 목표야. 이건 물자 상자? 맞아. 간단히 말해서 이걸 열 수 있겠어? 아, 왜 또 상자야. 페어리, 방법 있어? 부정. 해당 보호장치에 사용된 잠금장치는 스마트 장치가 아니기에 개입할 수 없어요. 주의. 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해당 장치의 기술 시스템이 너무 낙후되어 저에게 열릴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상자의 잘못입니다. 진정해, 페어리. 아무도 네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니콜, 그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고! 바로 며칠 전, 코드가 C41인 소규모 동반 공동의 활성이 진압됐어.
조사 길드에서는 공식적으로 쇠퇴기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는데 대략 2주 이내에 점차 사라질 거야. 일반적으로 쇠퇴기 상태 진입이 확정된 동반 공동이라도 치안국은 엄격하게 감시하니까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해. 그런데 곧 하동백 황금 연휴잖아? 많은 치안국 인력이 도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차출되면서 코드 C41의 동반 공동의 보안에 허점이 생긴 거지. 허점을 노리는 레이더들이 C41 공동 안에서 잘 보존된 대형 창고를 발견했어. 외벽은 모두 에테르 침식에 강한 특수합금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밀봉된 물자 상자가 한가득이지. 몇몇은 상자 안에서 값어치가 있는 무기를 발견했대. C41 공동 안에 고가의 물자 상자가 숨겨져 있다는 소식이 이미 레이더의 정보망 안에서 뜨고 있어. 곧 로프넷에도 소식이 올라올 거야. 보아하니 이 물자 상자는 C41 공동에서 온 모양이네. 맞아. 돈 벌 기회가 있는 곳엔 교활한 토끼골이 있지. 만약 C41 공동 안에 정말로 숨겨진 자원이 있다면 나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함께하자 파이톤! 듣자니 너희들 하동백 황금 연휴 휴가를 준비하고 있다지? 여기서 질문!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게 뭐지? 나 알아! 시간이지! 아니야! 데니야!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겠어! 하지만 데니가 있다면 너희의 시간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지! 난 우선 이 물자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공을 찾아볼게. 넌 C41 공동에 가서 탐색하고 물자 상자를 가지고 와. 그럼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번 휴가를 명실상부한 황금 연휴로 만들어보자고! 하고 온 거야? 어때? 내 말이 맞지? 네 말이 맞았어. 거기에 확실히 물자 상자가 있어. 네가 인정한다면 난 이번 황금 연휴를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길드 조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곳에 아는 지인이 C41 공동에 대한 중요한 내부 정보를 알려줬어. 너도 물자 상자를 탐색할 때 봤지? 안에 그 보존이 잘 된 고급 창고. 그게 아마 미드서머 그룹 소유일 확률이 높아. 미드서머 그룹? 그건 뭐야? 대단한 곳이야? 뭐? 미드서머 그룹을 모른다고? 예전에 쓰리게이트 밀리터리와 함께 시장을 놓고 경쟁했던 실력파 무기 생산업체잖아.
안타깝게도 옛 도시의 함락지해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금방 방산업계를 떠나게 되었지. 하지만 미드서머그룹은 화를 당하기 전에 개최한 공식 발표회에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보물을 준비했다고 했었어. 만약 C사의 공동안에 있던 창고가 미드서머그룹 산하의 자산이라면 거기 쌓여있는 물자 상자와 상자 속의 고가품, 그리고 탐색할 때 맞닥뜨렸던 방위기계까지 모두 일맥상통하는 거지! 우리가 이번에 달성할 목표는 바로 이거야. 미드서머그룹의 보물을 찾는 거! 우리 교활한 토끼굴은 미드서머그룹 창고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할게. 너는 C41 공동을 계속 탐색해. 획득한 물자 상자는 모두 가져와서 열고, 열어서 나온 물건 중 너희한테 쓸모있는 건 모두 가져가. 우리가 합의한 거래 조건이라 생각해. 너희의 휴가비로 치자는 거지.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도 일단 버리지 마. 혹시 상인들이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하동백 황금연휴니까 많은 상인들이 새로운 물건을 사들이고 판매하려 할 테니까 말이야. 획득한 물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 맞지? 기억했어. 어서 연휴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 파이톤!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거야! 대신 보관해줄게. 뜻밖의 수확이네. 오늘은 네 운세.